어깨를 감싼 정은창이 고개를 들었다. 주정재의 총탄이 정은창을 스쳤다. 동시에 권현석도 주정재를 쏘았다. 권현석의 권총은 빈 총이었다. 권현석은 멍한 눈으로 자신이 든 권총을 보았다. 경감님! 정신 차려요! 순간 주정재가 총구를 다시 들어올렸다. 권현석이 튀어오르듯 뒤로 쓰러졌다. 정은창이 주정재에게 달려들었다. 주정재는 물러서지 않고 총구를 돌렸다. 뭐야? 정은창의 몸이 떠오르더니 물구덩이에 처박혔다. 아, 이건 연출인 것 같다? 해냈다고! 진짜 살구멍이 생겼어! 진짜! 빗물이 주정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빗물이야 눈물이야. 그는 두구의 시신 앞에서 머리를 감싼 채 울며 웃었다. 빈총. 박근태가 수화기를 들었다. 소식이 없어 보냈던 이경환이었다. 현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주정재, 정은창, 권현석 경감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뭐 다 죽인다고? 주정재도? 박근태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권현석을 죽였다. 그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데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아... 박은태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쉽게 끝날 것을, 한순간에 잘라낼 수 있는 것을. 총알수에 따라 엔딩 분기가 갈리는 시스템은 검은방 때부터 이어져온 나름의 전통이다. 이런 자신을 믿고 따른 권현석은 얼마나 미련한 자였나. 그거는 근데 검은방 그분을 아직 하시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스포인 것 같은데. 박근대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접견실을 울렸다. 한강에서 발견된 차량 속 시신 관련 속보입니다.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는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시신의 신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권현석 경감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강에서 발견이 됐네? 범인은 사살되었으며 전 선진아파 행동대장 정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정은창? 서대문 인질 사건에 이은 또 한 번의 비극에 국민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현석의 장례식. 권혜연은 넋을 잃은 채 눈물을 흘렸다. 돌아온다고 했으면서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권현석을 살해한 자가 정은창이라는 이야기까지. 권혜연은 혼란 속에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흐릿한 저편에서 그림자가 다가섰다. 아빠의 부하 형사였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팀장님을 더 잘 보필했어 했는데. 그의 눈에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 눈물이 고였다.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일들 내가 캐내볼 거야. 반드시 너에게 진실을 알려줄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다. 한참 후 남자가 겨우 입을 열었다. 팀장님이 보호했다던 그 정은창이란 남자 있잖아. 어떤 사람이었어? 권혜연은 엉망이 된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입이 열렸다. 모르겠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단편적으로 보았던 여러 모습들.
이리저리 맞추어도 전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어떤 남자였던가? 짚어보려 해도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정말 모르겠어요. 권혜우는 다시 터지는 눈물에 고개를 묶고 말았다. 뭐야, 끝났어? 정보, 진엔딩 보려면 다시 해야 한다. 총알을 다섯 발을 넣어야 되나? 이모님, 이모님, 총알 개수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진다던데 총격전부터 다시 해보는 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총알을 다섯 발을 넣어야 돼요? 다섯 발이면 조금 빡세지 않나? 총알 다섯 개 도전해보자. 총알 다섯 개는 좀 힘들 것 같고 세 발은 안 되나? 세 발? 그냥 한번 거기에서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이거는 배드 엔딩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엔딩이 금방이었네요. 노멀 엔딩, 어떤 남자. 이게 노멀 엔딩이네요? 아, 배드 엔딩이 아니고 노멀 엔딩이네? 그렇게 미웠냐? 총알을 충분히 남기고 약속을 떠올린다. 총알을 충분히 남기자. 세 발일까? 세 발인가? 다섯 발인가? 어차피 죽고 유지되니까 다섯 발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안녕.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이거를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여기 너무 앞부분인데? 다섯 발이 진엔딩이라고 하네요. 뒤시 이야기도 있고. 아, 잠깐만. 이걸 어떻게 돌아가지? 변태. 긴장할 필요 없어. 무대 세팅하고 배우 올렸잖아. 다섯 발. 에헤, 이거를 어떻게, 잠깐만. 여기 모인 딸랑이들의. 다시 들어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저기서부터 말고 총격전부터 하려면 에피소드에서 선택을 해야 되나?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피소드 선택에서 회색 도시로 해서 미션 선택. 총격전을 끝내라. 상세. 곤충을 주워 가진다. 총알을 주워 가진다. 자, 오케이. 이거인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다섯 발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감님! 건너뛴 다음에 조금 총알을 수집을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소리가 날 때 집어오면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오케이, 주워들고요. 하나 더 가져와도 되나? 안 되겠다. 좀, 둘. 두 개씩 가져와도 되려나? 지금. 두 개씩 가져와도 되나? 왠지 가져와도 될 것 같은. 오케이. 두 개씩 가져와도 되나 보다. 세 개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걸 가져오고. 오케이, 됐다. 요거는. 하나 도구에서 둘 도구에서 세 개. 시간이 좀 모자라 보이긴 하는데. 아, 제발.
이거를 할 때는 시간이 가는 것 같진 않으니까 도구. 오케이 오케이. 왠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섯 발 다 채웠어. 어우. 이제 모든 총알이 장탄했다. 지금이다. 지금. 경감님 총. 어 넘겼어. 권총을 받은 권현석이 드럼통 위로 나와 방아쇠를 당겼다. 상대 하나가 소스라치듯 뒤로 넘어갔다. 권현석은 다시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다. 왼쪽 몇 번째야? 여긴 아까랑 똑같네요. 정은창이 드럼통 옆으로 고개를 뺐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개를 끄덕인 권현석이 자세를 취했다. 도시 남은 하나도 고꾸라졌다. 상대를 모두 제압한 권현석이 달려왔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네 저는... 근데 배드엔딩은 그러면 내가 죽는 게 그냥 배드엔딩인건가? 건너뛰기 한번... 건너뛰기 막 하다가 넘어가 버릴까봐 제가 좀 일일이 좀 클릭을 할게요. 대신 조금 빨리빨리 전... 넘겨드릴게요. 이야기는 여길 낫... 두 사람은 출구를 향해 달렸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요. 어느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달리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멈추어 섰다. 가쁜 숨이 더운 입김으로 뿜어져 나왔다. 여기서부터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제서 저 엔딩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다 나올 거니까. 아 말하지 마. 그제서야 그림자도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 아 다시 만나 반가워. 그런데 아무리 먹고 살겠다고 한 짓이지만 너무 심했어. 경찰이 이렇게 싹쓸이를 해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좀 하지 말고 얘기도 꺼내지 말고 나 좀 집중할게. 어? 여러분 그만해요. 경찰이 이렇게 싹쓸이해버리면 어떡해. 내 첫 번째 일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나는 그만 얘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왜 그러시죠 다들? 나는 분명히 말했어. 그만 얘기하라고. 집중하세요. 주정재는 권총으로 제 목 뒤를 툭툭 쳤다. 주정재... 왜 배신한 거야? 배신? 여기까지는 아마 똑같겠죠? 배신이라고 했냐? 여긴 좀 넘겨볼게.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것들이니까 왠지 그 정치로 나가는 것도 내용이 똑같을 것 같아. 건너뛰기는 제가 웬만하면은 안 할게요. 무서워가지고 예전에 한번 딱 한번 건너뛰기로 내가 못 본 그 장면이 있거든. 주정재 경사 총 내려놔. 내가 안 본 것도 건너뛰기가 되더라고. 밝은 그러니까 자 이제 상황 넘어가서 정치계로 입문하는 얘기 나오겠죠. 근태 여기 엔딩만 여기...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우리... 한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보면 되려나? 멈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청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없어. 벌써 오래전에 다 끝났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고. 이게 내 선택이야. 주정재가 총구를 까딱거렸다. 두 사람 나한테는 각별했어. 거짓말 아니야? 총을 내려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쏠 수밖에 없어. 정은창은 현기증에 쓰러질 지경이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손을 등 뒤로 움직였다. 전기실에서 나올 때 빼앗은 날붙이를 더듬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제발 그만해. 어떻게 해야 멈출 거야? 너희들이 죽어야 멈출 수 있어. 아니야! 지금이라도 멈추면 끝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마! 왜 모르는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 여긴 똑같네요. 주정재가 악다구니를 썼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누구도 멈추지 않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주정재가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경찰 공무원으로서 범죄 조직 박멸에 모든 것을 던져왔습니다. 부모가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 그의 시작은 복수 단 하나였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선택은 어느 순간부터 타협으로 변모했다. 변절된 선택을 큰 그림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다. 여기 계신 장인어른 장희진 회장님을 만나면서 전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위기라고 생각하자 다른 길로 갈아탔다. 그건 더 넓은 시선, 더 큰 보폭, 더 큰 그림을 보며 걷는 길.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모두를 배신하는 길. 새롭게 태어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밤 누군가가 죽는다.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겠다. 쓰러진 채 어깨를 감싼 정은창이 고개를 들었다. 무릎을 꿇은 주정재가 보인다. 날 쐈어? 아, 바뀌었네요. 경감님. 권현석의 총탄이 주정재를 맞췄다. 그 바람에 주정재의 총탄은 정은창을 스쳤다. 권현석은 멍한 눈으로 자신이 든 권총을 보았다. 날 여기 밀어놓고선 쐈어? 경감님, 정신 차려요! 순간 주정재가 총구를 다시 들어올렸다. 권현석이 튀어오르듯 뒤로 쓰러졌다. 정은창이 주정재에게 달려들었다. 총을 든 손을 붙잡아 올린 채로 날붙이를 질러댔다. 어우! 뭐야! 총을 떨어뜨린 주정재가 비척거리며 등을 기댔다. 정은창! 정은창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내 피값 내놓으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주정재가 충혈된 눈으로 노려보았다.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진짜 뒤지게 생겼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었다. 어차피 다 너와 현석이를 쫓고 있어. 유상일, 김성식, 그 꼴 난다고. 주정재는 쥐어짜듯 소리쳤다. 이 새끼, 내 피값 내놔! 다 돌려줘! 내 거!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죽나 본데? 자리는 끝이 났다. 박근태는 접견실에 홀로 앉아 전화를 기다렸다. 수학이는 멍하니 보다 발소리에 돌아보았다. 창백한 얼굴의 장지연이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몸 이곳저곳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녀는 세상이 끝난 듯 울다가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웃기도 했다. 지연이. 말없이 박근태를 보던 그녀가 사라지듯 떠났다. 뭐야? 그는 다시 전화를 보았다. 홀로 남아 기다렸다. 아니, 출산이 임박했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따랐던 남자가 제 명령으로 제거되었다는 전화를. 경감님, 괜찮아요? 달려간 정은창이 권현석을 일으켰다. 어깨 부분이 한 발 맞아 있는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넋을 잃었던 탓이다.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어! 뭐야? 정은창의 다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안 죽었어? 권현석이 쓰러지며 권총이 저편에 나뒹굴었다. 다리를 감싼 정은창이 당혹한 시선을 옮겼다. 정은창이! 아! 이제야 잡았어. 와, 개판이네. 황도준이었다. 황도준의 형,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보내주었던 복수자. 맞네, 맞네. 황도준은 총구 너머로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재미있는 시간은 다 끝났나 봐. 어쨌든 메인 요리가 남았으니 수지 맞았군.
정은창은 쓰러진 권현석을 보았다. 그와 자신 사이에 떨어진 권총을 보았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누날 그만 굴려. 내가 왜 왔는지 알겠지. 정은창은 황도진의 이름을 웅얼거릴 뿐이었다. 그래, 김성식이를 도와서 내 동생을 찾겠 놈. 널 죽이지 않으면 편히 잘 수가 없겠더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개고생했는데 피로가 싹 가셨어. 널 도진이 곁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 황도진이 방아쇠에 건 손가락을 움직였다. 권현석이 재빨리 몸을 돌려 황도진에게 손을 뻗었다. 총탄이 권현석의 가슴을 꿰뚫었다. 권현석이 내민 건 빈손이었다. 그 틈에 권총을 잡은 정은창이 방아쇠를 당겼다. 황도준의 다리가 꺾였다. 힘껏 내달린 정은창이 날붙이를 휘둘렀다. 급소를 노려 수차례 찔렀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질렀다. 황도준이 무너져 내렸다. 지긋지긋한 놈,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번뇌거리는 눈으로 쓰러진 권현석을 보았다. 대신 저놈을 데려가마. 황도준은 바람이 새어나오듯 웃었다. 먼저 갔어. 기다리지.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숨이 멎었다. 경감님! 정은창은 기다시피 달려갔다. 목숨을 건진 건 권현석이 빈손을 내민 덕이었다. 권현석은 떠나가는 의식을 겨우 붙잡았다. 달려와 소리치는 정은창을 보며 애썼다. 하지만 그 모습도 외치는 소리도 막을 씌운 듯 멀게만 들렸다. 난 틀렸어. 아니야, 갈 수 있어요! 정은창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경감님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제발! 권현석이 자신이 만든 인과에 치여 죽어간다. 정은창은 그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나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은서, 은서 얘기해요. 전부 말하려고 했어요. 경감님, 제발! 은서에게 애원하던 정은창이 맥없이 고개를 떨궜다. 흐릿하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단칸방 바닥에 단 쪽문이었다. 산중턱에 있는 집, 마루 아래의 작은 공간. 등을 달면 어둡지는 않다. 은서가 있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다. 천장이 그럭저럭 높아 멋대로 빠져나오지는 못하리라. 은서를 밤동안만 여기에 숨겨둔다면, 일을 다녀올 때까지만 둔다면. 더러운 눈으로 은서를 보던 어른들도 여기까진 모를 게 분명했다. 오빠, 여긴 뭐야? 여기서 오빠 올 때까지만 참아! 일부러 저기다 놓고 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안 그럼 큰일 날 수도 있어. 오빠,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조금만 참아. 금방 올게.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올 거야. 싫어. 좁고 무섭단 말이야. 은성아 때를 쓰며 몸부림쳤다. 정은창은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그녀를 지키려는 일임에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쁜 짓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몸부림을 친다.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왜냐면 이게 좀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그러면 날 돌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은성아 몸부림을 멈췄다. 내 말 잘 들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무서운 어른들이 오면 절대 소리내지 말고 숨어 있어. 빨리 올 거지? 일 끝나는 대로 올 거야. 약속해. 약속한 끝에 겨우 은서를 쪽문 아래 들였다. 숨을 돌리고 나자 진이 빠졌다. 그래서 하고 말았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나 가끔 지겨워. 혼자였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야.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미안해. 놀라서 집을 나섰다. 아, 미안하단 말을 들은 거야? 죄책감과 당혹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일이 끝나고도 집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금방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방황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새벽에 늦게 비가 오는 걸 보고서야 집으로 향했다. 선진 용역의 기습 철거. 산 중턱에 있던 집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폭우로 시위대도 진압반도 철수한 폐허를 미친 듯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밤일을 나가지 않았다면, 거기 은서를 두지 않았다면, 무조건 숨죽이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하다못해 일이 끝나고 바로 집에 온다던 약속을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나 가끔 지겨워. 혼자였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야. 미안해. 미안해. 엎드린 등 뒤로 절망과 죄책감이 달라붙었다. 은서를 수습해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자신이 은서를 죽였다. 차가운 말을 던지고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두어 죽였다. 그래서 악몽을 그렇게 맨날 꿨구나. 피할 수 있었을 재앙에 휘말리게 만들어 죽였다. 목을 매달았고 발버둥 치다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다. 재앙을 일으킨 자들에게 복수를 결심했다. 죄에 또 죄를 쌓으며 여기까지 왔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경감님, 난 누구예요? 말 좀 해주세요. 권현석은 겨우 눈을 떠 정은창을 보았다. 그가 선택한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그 잔해에 묻혀 이제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다시 돌아온 이가 있기에 절망하진 않겠다. 다시 돌아오니? 믿고 있는 자들이 있기에 후회만은 남기진 않겠다. 길을 잃은 남자가 울며 묻는다. 정은창?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애원한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건 자신이었다. 대답해 주어야 한다. 스스로 선택해. 할 수 있잖아. 피 묻은 두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부탁을. 혜연이 부탁해. 기다린다고 했어. 위험할지도 몰라.
여생이 아니라면 그녀를 혼자 두어야 한다는 것